그 외에도 오프레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콘솔이라고 해서 이걸 내볼게요. 일단 let a equal minus 1돼 있습니다. a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해서 a를 플러스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될까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만약에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경우 뭐로 넣을까요? 마이너스 1이 넣을까요? 플러스 1이 넣을까요? 이 경우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뒤에 따라오는 것의 윤리로 쓰인다 하더라도 뒤에 따라오는 것 자체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플러스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자체가 이미 그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윤리가 되는 거죠. 얘를 윤리로 해. 지금 마이너스도 윤리가 됐고 얘도 윤리예요. 이 경우 달리 표현하면은 마이너스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다시피 플러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위에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2 밑에 거로 돼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 뭐 더하기 등이 있는데 리메인더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리메인더 이거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 그리고 퍼센트 기호로 쓰게 됩니다. 퍼센트 기호 해가지고 3 하면은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쭉쭉 칠해놓고 볼까요? 그러면은 2가 나오죠.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만약에 7, 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나머지 3 넣는 거죠. 퍼센트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시에이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됩니다. 에이션. 익스포넨시에이션은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지수라고 하나요? 지수. 그러니까 2의 2성은 캐럿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 곱하기 표시를 두개 하는 걸로 표시를 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언어들마다 달라요. 어떤 언어에서는 캐럿을 표시하고 캐럿을 표시하는 것이 좀더 대중적이죠. 그래서 슬로우 해볼까요? 이렇게 7 곱하기 2개 하고 3 하면은 7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이거로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해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이거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343, 343 두개 같죠? 요걸 익스포넨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크리멘트와 디크리멘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인크리즈는 증가시키다 하는 말이에요. 증가시키다. 요것을 명사로 바꿔준 것이 인크리멘트입니다. 인크리멘트가 되고. 그리고 디크리즈는 감소시키다. 디크리즈. 그죠? decrease, increase, INCRESE, DCRESE. 여기 꼭 A가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나? 자, decrease는 감소시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사로 만들면은 decrement라고 표현하죠. 명사입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자, A, let A equal 3입니다. 3이에요. 컨솔로그 그래서 a 뒤에 플러스 기호를 두번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컨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컨솔로그를 두번 하고 있어요. 얘들 둘은 주석 칠해놓고 요것만 밑에 것만 볼까요?
얘만 보겠습니다.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자 3입니다. A는 3인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3이 나왔어요. 3이 나왔고 똑같은 걸 했는데 이번에는 4가 나왔습니다. 재밌죠? 왜 그럴까요? 이 인크리멘트는 A를 출력하고 A에 대해서 우리 컨솔로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A 값을 1만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4가 됐죠? 4가 됐으니까 또 A를 출력하면 이번에 4가 나오고 다시 A는 5가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는 A는 5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이 5를 볼 수 있는 방법이 console log 그냥 A만 출력해보죠. 그러면은 3, 4, 5 얘는 5가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니까 처음에 3이죠. 3인데 3 출력하고 난 뒤에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4로 바뀐 거예요. 4로 바뀌어서 여기서 4로 출력되고 다시 플러스 플러스 해서 5로 바뀝니다. 5로 바뀐 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 4, 5가 나오겠죠. 3, 4, 5가 나오죠. 그죠? 자, 요것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것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있었던 그 순수가 그대로 거꾸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B로 갈까요? 그렇죠. 자, B입니다. B고 얘도 B, B, B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3 출력하고 이번엔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2로 바뀌고 이거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바뀌고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는 3 되고 얘는 2 되고 얘는 1 되겠죠. 그죠? 실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순서 처리를 해놓고 얘만 보겠습니다. 저장하면 3, 2, 1 출력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근데 또한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순서가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B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B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B 앞에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이번에 C라고 하겠습니다. C에서 C, C, 다 C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C 뒤가 아니라 C의 앞에다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3이죠. 3을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1만큼 낮춰요. decrease, decrement. 그래서 C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C는 뭐가 나오나요? 2가 나오겠죠. 얘는 2가 나오게 될 거고 얘는 또다시 1만큼 decrement, 줄이죠. 줄여서 C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C는 뭐가 나오죠? 1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C를 출력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1이 나오겠죠. 그죠? 2, 1,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 그렇게 나오는지 볼까요? 주석 처리하고 저장하면은 2, 1, 1로 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또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D로 해서 D입니다. 예, 아니죠? 얘는 D D D D 이번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는 한 칸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인크리즈. 뭐가 나올까요? 얘는 먼저 4로 한 칸 증가시켜서 4가 된 상태에서 D가 출력이 되고 또 한 칸 증가시켜서 5가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되고 그죠? D는 여전히 5죠? 이에 따라서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 5, 5가 출력이 되겠죠? 실제 그런지 볼까요? 수출하고 돌리면 4, 5,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 기호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컨솔 로그 이것도 추석치를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이번에는 let e equal 3이 아니라 이 이걸 1이에요. 맞아요. console log 2 곱하기 2 됐죠? 2. 그러면 뭐가 나올 게 있어요? 그러면은
2는 1이니까 2 곱하기 2 해서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 경우 플러스 플러스 이 경우와 이 경우 플러스 플러스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하는 경우도 똑같겠죠? 자, 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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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한번 직접 동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는 비트와이즈는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고 다른 걸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